코로나19 초반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승객과 승무원 3,500여 명이 하선 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꼼짝없이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접시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선장은 이탈리아인인 젠나로 아르마시입니다.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인 아르마시의 모습이 찍힌 사진 한 장이 화제입니다. 외투를 걸친 캐리어 가방을 한 손으로 끌고 다른 한 손에는 캡틴의 모자를 끼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한 채 유령선처럼 느껴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하선에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빛만 반짝이는 아무도 없는 배를 마지막까지 지키다 최후의 1인이 되어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르마 선장은 승객들이 지치고 패닉에 빠지지 않게 특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승객들에게 Buon appetito라며 이태리어로 맛있게 드시라 인사하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는 승객들에게 초콜릿과 꽃을 나눠주기도 했다죠. 선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용기를 북돋는 시나 성경 구조를 낭송하면서 승객들이 안정을 찾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함께 배를 지키던 승무원들을 나의 검투사들, My Gladiators라고 부르며 무척이나 이탈리안스럽게 용기를 북돋았다고도 하네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근처 산탄젤로가 고향인 아르마 선장은 잠시간의 격리 후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최후의 한 명까지 무사히 배를 빠져나간 후 조용히 떠나는 선장의 모습.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울컥하게 합니다. 방역당국이 초중고 개학을 2주 연기했는데요.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는 40% 정도만 휴원에 동참해 정부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긴급회견을 통해 도내 학원들의 휴원 협조를 구했는데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경기도 내 학원 그리고 교습소 휴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 경기도에는 총 교습소와 학원이 3만 3천 개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만 개가 조금 안 되는 30% 정도가 지금 휴원을 했고요. 네네. 네. 휴원하지 않은 데가 한 2만 3천 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휴원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에 학원과 교습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전국으로 보면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네. 어, 4분의 1이네요. 네, 그럼요. 4분의 1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럼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학교는 지금 이제 학교는 휴업을 해서 네.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감염되는 걸 막았는데요. 네. 이제 학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학원에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중으로 모이게 되면 자연히 지금 감염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뭐 신천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결국 다중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학원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오늘 사실 간곡하게 좀 호소를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학원이나 교습소 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생존이 달린 문제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도 저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원하는 학생만 그럼 와서 해라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는 네. 한국 학원 총연합회 경기도 지회 측하고 그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딱해요. 학원에 강사들도 많고 또 학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해보면 네. 일종의 이게 자영업 비슷한 건데 그쵸. 이분들에게는 사실상 이 학원을 문 닫는다는 것이 거의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아주 걱정이 심하죠. 애들을 걸로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학부모들의 요구도 아주 강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보내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휴원하도록 권면하고 권고하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일단
학원의 문을 닫아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이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원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도 어저께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방역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역 비용 지원하는 건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방역과 함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 손 세정제 같은 걸 공급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 방역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업에 피해를 보는 경우에 경영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겠다고 오늘 이제 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과 함께 이제 휴원에 동참을 하면 특례 보증 상품을 개발해서 시중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원에 강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휴업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원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학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하나의 유인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근본적으로 굉장히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떤 이제 유인책으로는 좀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요. 네. 자 이제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 뭐 온종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이게 시간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 걸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급식도 지원한다는데요. 근데 신청률은 사실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말 저조합니다. 네. 우리가 가령 이 대상 학교가 한 1,300개가 조금 넘고요. 네네. 여기 학생 전체 수로 보면 한 77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신청한 학생은 한 12,000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고도 참여하는 학생은 여기에 절반 정도밖에 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보면 1%가 채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보내는 것도. 그렇죠. 네. 보내는 것도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제 대략 학교마다 그저 한 6, 7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돌봄이 꼭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저희들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녁 7시까지 2시간을 더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지라고 학부모들이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정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보내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집에 있기 갑갑하다고 아이들이 PC방, 뭐 독서실 이런 데도 가더라고요. 뭐 요새는 사실 뭐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죠. 동전 노래방.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못 가게 맞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글쎄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네. 아이들을 그렇다고 집에만 가둬둘 수도 없고요. 또 실제로 아이들이 뭐 어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해서 PC방이나 독서실 가는 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간곡하게 학부모들에게 이런데 가지 않도록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독서실 가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간절한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정부가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학교에 있는 비축된 마스크를 수거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만 이제 비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160만 개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자 이제 계약이 일단 미뤄졌긴 했는데 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그때쯤이면 다시 비축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한 학생 500명 이상인 학교에서만 비축된 것을 뭐 이렇게 거두어서 긴급히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두 주 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제조 회사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학생들 문제는 심각하니까 제조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제조회사 자체가 이 생산 쿼터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원래 이제 이 여름에 생산해가지고 겨울에 이 미세먼지 있고 그럴 때 이제 이 판매를 하니까 생산량을 급격히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학교에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 이후에를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비축량을 꼭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업체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해서 아무쪼록 학생들을 위한 긴급 물자는 좀 비상으로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부모들이 네. 좀 원성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걸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랬었는데 네. 계약까지 뭐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다시 좀 뭐 비축이 됐으면 네. 네, 저희들이 확실히 할 거고요. 네네.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그 손세정제 같은 것도 한번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 이게 어떻게 세정이 된다든가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서 손세정제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요. 네. 또 가능하면 한번 이 마스크도 학생들이 가능하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하겠다는 입국 제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나 다름없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컸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내리게 됐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일본 게이센이어 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받는데 얼마가 드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제가 또 노정민 통신원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언론 기사에는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이 보험이 있으면 1,400불 또 없으면 4,000불이라고 났는데 미국의 의료비가 항목도 워낙에 많고 또 천차만별이고 또 의료보험 그 뭐랄까요 퀄리티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또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후에 이제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액수가 딱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일단 보험 없이 병원에 갔다 오면은 뭐 수십만 원 또 보험도 얼마나 좋은 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비하면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고 수준이다. 사실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노정민 통신원이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못했어 아쉽다. 그래서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 전해주었습니다. 일본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2주간 격리하겠다. 이제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입국 제한은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면은 사업상 가거나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상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 갑자기 이렇게 조치를 발표한 일본 정부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본 내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좀 감염이 확대된 것을 일단 막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건 전반적으로 방역 조치가 좀 실패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서 조금 중국에 대한 반중 심리가 많이 있었는데 네. 계속 시진핑 주석의 방일 일정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안 했는데 네. 실제 이번은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을 지지했던 우익 세력들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정치적인 좀 판단을 했다. 그리고 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이 정권을 지키려는 의욕을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마지막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실패 한 가지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측에서 일본 방일을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뭐 중국 입국 금지도 같이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일본 아베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 지금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쓴 건데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 물론 올림픽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10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했고 태풍 피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네. 또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경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결국 중국의 관광객이나 중일관계 개선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 거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국과 일본을 전면 봉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역이라든지 관광을 다 포기하고 올림픽만을 생각하겠다는 건데 일본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 이게 벌써 일본 국내에 시중 감염이 엄청 많은데 네. 이제 와서 다시 공항을 봉쇄한다는 미주기아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자해 행위에 해당할 거다. 이런 형태는 좀 분석이 일본 내에서 비판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응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해한다. 라는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온도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글쎄요. 예, 또 중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의 책임이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시진핑 방위를 일본이 추진했지만 결국 시진핑이 방위를 못한 것도 중국 측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크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닌데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오히려 무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이고 일본이 훨씬 더 중국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네. 당장 이 중일을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에게 큰 손해가 있진 않아요. 오히려 일본이 손해를 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을 배려한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중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뭐, 여러 가지로 한국하고 일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작년부터 계속 어려웠는데, 이걸 뭐 어떻게 풀어나갈 해법이 없을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작년에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쳐서 이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올해 양 정상의 신년 담화는 한일 관계를 좀 방치해서 관리 모드로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기 해결을 못함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관리보다도 한일 관계가 좀 붕괴해야 하는 좀 이런 정도 방치에 좀 역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한일 관계도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 대응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좀 감정적으로 오히려 좀 무리하게 대응했다고 보고요. 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입국 제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격리를 할 것인가 제가 일본 현장에 물어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디까지 이것이 행정 조치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일단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총리 관저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지금 일본의 모든 정책은 네. 총리 관저에서 모든 게 결정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아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항에서 처음에 초기 대응이 실패했고 네. 그리고 또 크루즈 대응도 실패를 했죠. 그리고 작년 지난달 말인데 28일 정도 9일 정도에 아베 수상이 국공립학교 휴교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네. 오히려 아베 정권 들어서 가장 무능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후지테레비라든지 일본 우익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빠졌는데 네. 아마 아베 수상은 국내 방역 체계 장기적인 이것의 안전 체계보다도 오히려 자기 지지가 빠진 우익들에 대한 우선 정책으로 이 한국과 중국과 한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쓴 건데 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지 실질적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사실 100여 국이 넘거든요. 근데 일본에만 상응 조치를 하면은 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이는 누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일본이 한국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좀 조치를 취한 것도 네.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일본을 좀 배려한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지금 아베 수상이 올림픽과 정권의 운명을 걸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쵸. 물론 한국이 먼저 사실을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봉쇄 정책을 우리가 대응 조치를 쓴다고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또는 한국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우익들이 지금 오히려 노리는 것은 아베 수상의 위기를 이런 혐한 정책을 써서 한국이 강공책으로 나와줘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조금 일본에 직접 필요한 정책과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피해 현황부터 좀 살펴보고 이게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피해가 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지금 세게 나가면 오히려 우익이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본 코로나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일본 내 상황 짧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지금 현재 검사를 한 게 약 6천 명 정도인데 네. 크루즈 약 1천 명을 빼더라도 약 5천 명 중에서 지금 현재 일본 전체 국내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33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체 검진자 중에서 보면 엄청 비율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300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한국처럼 표본을 넓히면 한 10배 정도 본다고 한다면 최소 3,000명은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지금 일본 내에서 지적하는 오히려 패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책은 근본적인 검사를 훨씬 더 쉽게 하기보다도 아직도 검사가 개인이 밖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오늘부터 보험을 적용한 조치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네. 아직도 학교를 휴교해라. 그리고 회사는 시간제로 근무를 해라, 재택근무를 해라라고 하든지 각 단체나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지 국가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이 좀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가가 본격적으로 해결하는데 뛰어들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도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나요?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은 저도 대학에 있지만은 네. 거의 대학에서 지금 졸업식도 거의 축소를 하고 있고 네, 네. 거의 일반 사회단체들의 행사들도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큰 행사로 보면은 J리그 축구라든지 또는 야구 시범 경기도 다 무관중 경기로 하게 되어 있고 네. 일본 전체가 약 2주, 3주간 거의 모든 행사들을 축소, 취소하고 있는 지금 경향인데 물론 아베 수상은 지금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성화봉송을 목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간 최소한 이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하고 중국에 대한 이 봉쇄 정책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한 건데 네. 글쎄요. 이게 뜻대로 국내 시중이 벌써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를 볼지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만 가져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재 교수였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연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 내 여행 금지 지역을 더 확대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경북 경산시를 방문 전면 금지 권고 지역에 추가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대구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경북 청도군의 여행주의보는 불필요한 방문 자제에서 방문 전면 금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정부가 확진자 증가로 대구, 청도, 경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머무르는 영국 국민은 현지 당 한국의 지시와 조언을 따르고 바이러스 검사 통제 대책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 외무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방문 전면 금지를 권고한 지역은 한국의 세 곳 외에는 중국 후베이성이 유일합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롬바르디아주 베세토주의 작은 마을 11곳을 불필요한 방문 자제 지역으로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영국은 사실
조금 일찍 네. 한국에서 출발하는 네네. 네, 그 외국인에 대해서 격리를 시작한 국가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행에 대해서도 영국 사람이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뭐 금지를 네. 이제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광둥성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우리가 네. 뭐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한 차례 더 완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정 숙소 강제 격리를 네. 자가 격리로 완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얘기였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제 첫 번째 격리가 시작이 돼서 14일이 지난 이번 달 12일부터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었는데 이 지정 격리 조치를 조금 일찍 당겨서 해제를 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오늘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격리 대상자가 많아요. 5일 기준으로 53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려면 한 이틀 정도가 더 걸릴 예정입니다. 네. 격리 대상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요. 광둥성 내에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어서 호텔이나 기타 숙소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정 격리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자가 격리라서 갈 곳이 있다면 네네. 그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럽이 지금 네. 굉장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폭발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요.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9명이나 늘었어요. 지금 349명이 됐습니다. 네. 16개 연방주로 지금 확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영국에서는 첫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얘기를 해볼게요. 대형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를 받던 네.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막 급증하고 있다고 발발했다고요? 지금 프랑스도 누적 네. 확진자 수가 423명이고요. 사망자가 7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자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3일에 북동부에 있는 그랑에스트 오랭주 밀루주시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살펴보니까 똑같은 대형 교회 신도들인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최근에 수천 명이 모인 집단 예배가 열렸습니다. 왜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사순절 금식 주간 특별 예배라는 게 열려서 지금 밀루주 주민만 왔던 게 아니라 지금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렇게 접경 국가들 아이고. 해외에서도 많이들 원정 그렇군요. 예배를 왔던 것으로 지금 네네. 알려졌어요. 근데 행사가 끝나니까 아픈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행사가 끝난 일주일 뒤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2천 명 정도가 여기에 참석을 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 대형 예배당에 빼곡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 당시에 등록 절차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녀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랑 직접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속한 오랭주 전체에서 감염자가 74명으로 급증을 하더니 이후에 오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속속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난 지역의 확진자들을 또 살펴봤더니 전부 이 밀루주 지역의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면은 뭐 본인이 갔었나 안 갔었나 그거에 네. 의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파리의 지하철 6호선에서 근무하는 영무원 한 분이 또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 역시 이 예배를 다녀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 6호선이 하루 평균 40만 명이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선문 에펠 탑 이런 관광명소를 네, 다 지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리 시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생물 표면에서 최대 9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일단 세계보건기구는 집회가 여러 사람의 손을 오가고 온갖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으니까 경고를 내렸습니다. 집회를 만진 데는 손을 닦고 얼굴을 만지는 걸 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가디언즈는 누군가가 집회에 대고 기침을 하지 않는 한 감염될 가능성은 적으니까 얘기가 또 다르네요. 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아무튼 얼굴을 만지는 거는 네네. 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손잡이가 꼽혔어요. 네.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잡는 곳이잖아요. 장갑 끼고 다니는 분도 많이 봤어요. 맞아요. 저도요. 네. 손잡이를 만지면 가급적 빨리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 에스컬레이터와 대중교통의 손잡이도 역시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네, 뭐 이런 누르고, 거는 네. 그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의 손이 접촉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 탕비실이 꼽혔습니다. 네, 네. 커피 머신이나 주전자를 사용하는데 차를 마신 뒤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의 손이 거쳐가는데 그렇죠. 생각을 좀 못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전화는 바이러스에 전염될 염려는 적은데 사무실에서 만약 공용전화를 사용하신다면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코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의 벽이나 물건에 접촉하는 거는 좀 삼가는 게 좋고 비행기 좌석, 현금 인출기, 자동 매표기 등도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9일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그러니까요. 딱딱한 표면에서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래 가니까 네. 이런 게 많은 분들의 접촉이 있는 곳을 만지신다면 좀 조심하시는 근데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얼굴 만지 이런 거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네. 네. 그거를 얘기해 줘야 알지. 내가 맞아요. 됐나 이러잖아요. 그 영화 그 컨테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가 굉장히 이런 이제 전염병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누가 그랬더라. 거기서 한 배우가 하루에 이 얼굴을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만지는지 아냐? 몇천 번을 만진대요. 아, 몇천 번씩이나. 네, 우리가 무의식하지 못하는 네. 중에 계속 만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안경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딱 네네. 안경 속으로 이렇게 만지진 않으니까. 그러긴 힘드니까요. 네. 네. 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엘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경선에서 하차를 했어요. 네, 블룸버그 네. 전 뉴욕시장이 하차한 지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인 5일에 네. 경선에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하차하면서 보통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샌더스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노선이라고 네. 이끌어졌으니까 당연히 샌더스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하고 그만두겠지라고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나는 생각할 시간을 좀 갖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고액 후원금 없이 1억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도 모았는데 실제로 경선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샌더스 의원한테 좀 밀리는 현상을 보이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심지어 5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근데 그것보다도 네. 그 슈퍼 투데이에서 슈퍼 화요일에서 매사추세츠가 네. 자신의 준대 지역군데 거기서 3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컸을 거예요. 바이든 후보 샌더스 후보한테도 밀려서 네. 거기서 3위를 한 것이 가장 결정타로 작용을 해서 지금 워런 의원까지도 대선 경선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샌더스 양강 구도로 네. 굳어지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뉴욕시장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차를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전의를 지금 뭐 불타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덤프 트럼프, 고조. 그러니까 트럼프를 버리자, 바이든으로 가자. 라임이 네. 딱 맞네요. 아, 네. 그런 뭐 잘 만들었네요.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나는 더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지만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투쟁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반 트럼프 단체를 결성을 네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로 꼽히는 6개 주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시장이 100일 동안 한 6천억 원 정도를 썼잖아요. 광고비로. 네네. 그래서 이 단체에도 굉장한 무한한 재정 지원을 해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의 광고 비용을 충당하는 등 민주당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2조 쓰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남는 돈은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안 뛰면은 네. 그 사람한테 준다 그랬어요. 으니까 네. 아직 많이 남았네. 1조가 넘게 남았네. 많이 남아서 네. 많은 광고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네. 모아이상 얘기를 해주세요. 트럭에 부딪혀서 부서졌다. 아 네.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네. 하나가 넘어갔어요. 그 받침대까지 깨지고 그래서 소형 트럭 한 대가 이제 들이받아서 파손이 됐는데 이스터섬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 혐의로 이 남성이 체포가 됐는데 잠깐만 음주운전? 아닙니다. 체내에서 아니에요? 알코올 성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네. 해요. 그래도 이 원주민들이 이 모아이석상을 좀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 이스터 섬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에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많이들 아시는 네네. 그 석상인데 손상에 갔던 안타까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니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택수 대표님 네. 먼저 국정지지율 그리고 여야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네.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폰용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응답률 5.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첫째 주 주중 잠정 집계인데요.
47.6%의 긍정평가, 1.5%포인트 상승한 수치고요. 네. 부정평가는 48.7%,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시 긍부정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부정평가가 소폭 높은 상황이 지금 1월 3주차부터 8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간 추이 변화를 보면 월요일날은 47.9%로 시작을 했다가 화요일날 45.9%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스크 공급 혼선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김여정이 청와대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던 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47.9%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신천지 대우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이 반려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강제 수사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주한 미 대사의 긍정 평가도 있었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42.9%로 1.9%포인트 올랐고요. 또 미래통합당은 29.8%로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2.9%포인트 오른 4.6%로 소수정당 중에서는 상승폭이 커서 3위로 올라섰고요. 정의당이 4.3, 민생당 4%, 공화당 1.7, 민중당 0.8%였고요.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냈고 한국 이제 갤럽이 주관식으로 왜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물어보는데 지금 5주 연속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 잘하고 있다 1위가 나타났습니다. 지지를 그다음, 잘하는 사람들한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어봤더니 대처가 미흡하다. 이건 2주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슈인 것은 맞군요. 네. 양쪽 다 이거를 지지를 하는 이유이고 지지를 하지 않는 이유인 네. 걸 보니까 근데 메르스 사태 때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어떤 점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 대응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것인데요. 네. 과거에는 어쨌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어쨌든 정부의 방역 실수 뭐 또는 방역 이제의 미흡한 부분을 인해서 뭐 환자들이 추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물론 어떤 분들은 부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국민들은 정부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정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이 정도인 것이지. 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정부의 방역 탓보다는 신천지 탓이 크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이런 평가가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어떤 조사에서 지난주에 코로나에 대해서 감염되는 이제 위험성 걱정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걱정되는지 조사가 네네. 이제 한 기관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우 걱정된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 이것을 합하면 진보 보수 할 것이 비슷한데 매우 걱정된다라고 하는 선택지만 놓고 봤을 때 진보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수층에서는 60% 이상 매우 걱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보층에서는 이것이 한 30% 수준밖에 안 돼요. 매우 걱정된다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아마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신뢰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덜 걱정된다라는 측면도 있을 텐데 정부의 방역을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보수층 중에서는 매우 걱정된다는 고위험 고걱정층이 많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서 이제 윤희구 센터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 지지율이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이슈도 파고들어가지 못한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간 대결 구도의 가장 정점을 보여주는 지지율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임기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주도의 국정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그만큼 또 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1년 8개월여 가까이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 거의 일직선입니다. 긍부정이 붙어 있어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임기 4년 차에. 전 대통령 이제 콘크리트 네.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이 정도는 필요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메르스 때라든지 그렇죠. 세월호 때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는 어떤 분석을 우리 또 시간에 했었냐면 북한 이슈가 영향을 못 준다고 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북한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럼 편지 논란, 친서 논란. 그런데도 지금 긍부정에 영향을 줬냐? 안 줘요. 미사일 안 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마저도 부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총선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어떤 이슈도 파고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경고하다 이런 말씀. 네. 지금 뭐 여러 양극화가 있지만 지금보다 그 메르스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양극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강도가 뭐 그때 메르스 사태 직전에 대략 지금이랑 비슷했습니다. 긍정이 한 45, 부정이 한 50 정도 나타나는. 네네. 근데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부정 평가가 60%대로 올라갔어요. 네네. 이게 한 3개월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북한과의 군사 이 갈등 때문에 그러니까 남북 서부 전선 상호 포격 사태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 8월 돼서 40%대를 겨우 회복했는데 그때는 뭐 총 감염자도 186명에 그쳤습니다. 근데 네. 사망자가 그때는 조금 많았죠. 이 감염자 대비 사망자가 많아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배 소장님 얘기한 대로 굉장히 견고한 지지율을 지금 몇 주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워낙 이념적인 양극화가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 네네. 사태를 맞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다 진영 논리에서 확증 편향을 갖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오늘도 이제 갤럽 조사 발표됐지만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니까 댓글에 뭐 실제 주변에 내 주변에 지지자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악플 중에 하나는 리얼미터 똑바로 해라. 뭐 갤럽 조사인데 왜 리얼미터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믿기지 않은 상황 같은데 실제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한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조사가 나올 때마다 네. 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네. 좀 긴장하고 민감할 것 네. 같아요. 무슨 조사가 나와도 네. 하여튼 욕을 먹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보니까. 모든 조사를 리얼미터가 하는 줄 아는. 네. 과거에 이제 있었던 기관에서 이런 이제 정례 조사를 2주에 한 번씩 했는데요. 네. 전날 잠이 잘 안 와요. 발표 네. 발표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예. 제가 그래서 흰머리가 이제 우리 세 명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저도 기억이 하나 나는 게 대통령 지지율 조사 발표되고 나면 항상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 있어요. 왜? 전화가 오니까. 아. 그러면 항상 어딘지 누구인지를 안 밝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요. 도저히 못 항의 전화. 아, 예. 그러시구나. 이 지지율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할머니도 조사 대상이 되고 저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의 어부도 도시 어부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구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네. 의료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일까요? 국민의당이 정의당을 뭐 아주 소폭이지만은 제치고 네. 네, 올라섰습니다. 지금 지지율 3위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겠죠 아마도. 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워낙 보수층 그리고 네. 중도층에서 많은 환호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의사 안철수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설문 과정에서 이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주에는 서울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앞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저희한테 유권 해석을 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리얼미터를 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여심위보다 더 상급 기관이죠. 중앙여심위에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또 써도 된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다른 정당들, 지금 미래통합당도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뭐 전진당이라든지 새보수당이 합쳐진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정당이라고 설명을 달았더니 조금 높아진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승폭이 큰 거 보면 이번에 대구 내려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긍정이 미쳤다고 봐야 될 것. 옳은 것도 주목되지만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인 3위를 차지하던 정의당보다 정의당. 어쨌든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수치상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뭐 매우 주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당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뭐 전 대표를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했던 부분의 이미지가 더욱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이제 이런 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닥터 효과, 그다음에 닥터 효과, 땀 한 방울 효과, 방호벽 효과인데 100마디 말보다도 사진 한 장에 국민들은 또 유권자들은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땀에 흠뻑 젖은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게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심지어는 의사 면허가 여전히 유효하냐 좀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정성, 주목성 또 하나 이제 지속성 이게 이제 우리가 효과를 할 때의 기준이 되거든요. 진정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땀으로 진정성이 보여주고, 그다음 주목성 언론이 주목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속성인데 하루만 했더라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게 지속성인데 지난 지방선거 지지난 지방선거였나요? 박원순 시장이 보였던 백팩을 네네.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진정성, 선거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명 또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두 자리 숫자 나온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 한국일보가 조사한 건데요. 한국리서치가 이제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21.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는데, 뭐 1위, 2위는 다른 조사 기관이랑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3위가 이재명 기사인데, 2위 황교안 대표를 바짝 쫓아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15%였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13.9%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오차 범위 내고. 이낙연 전 총리는 24.7%로 저 앞에 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진보층 내에서 그동안에 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균열이 좀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뭐 중도층이라든지 심지어는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여러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가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잠룡들 중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광역단체장 평가조사도 발표했는데 거기서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나름 약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장이라든지 또 잠룡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박원순 시장도 지자체장 평가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도지사하고 경쟁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경쟁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뭐 중앙정부와의 뭐 불일치 이야기, 엇박자 얘기 나오는데 사실 위기 상황에 주목받는 것이 영웅호, 그리고 두 분야가 있거든요. 하나는 의료진. 지금 이국종 교수도 닥터 헬기를 가동하겠다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단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로 약진한 이 조사를 보면 20대 1등이에요. 20대에서 1위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1위가 이재명이고 30대에서는 1위를 달리는 이낙연 전 총리와 박빙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지금 가장 크게 타격받는 업종이 판매 영업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선두권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수치상으로는 이재명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촛불전국 때 광화문에 나왔을 때 한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시정에 신경 안 쓰고 왜 나옵니까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한마디 했죠.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이게 그때 쫙 약진했거든요. 별로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때. 방금 안철수 전 대표 목소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헷갈렸어요. 이렇게 디스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고 차기 주자 조사에서 이제 수혜를 얻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단호한 결정들, 빠른 집행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른 정치권 인사들 또는 정치가 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무관심이나 정치 혐오층들에게까지 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요. 통상 한 이게 마지노선이 한 7% 8% 정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를 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한계가 분명했던 모습들을 일정 부분 이번 기회에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형국을 이제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번 어쨌든 코로나 국면에서는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타격이 있었는데 일은 잘해.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게 하더라고요.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은 것 같아요. 두 단체장의 행보가 좀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하드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 파워다. 직접 이제 가평에 쫓아가고 신천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아이 체포할 수 있다. 네. 강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소프트 파워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개인 위생 준칙, 준수.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잔잔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도 물론이거니와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주목받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는 그 하드한 행동과 소프트한 행동 어느 게 더 어필할까요? 그 단기적으로는 자극이 큰 단기적으로는 하드한 행동 쪽에 파워 쪽에 주목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의 사후적 평가는 아 얼만큼 그때 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줬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까먹진 않아요? 기억시켜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지율이 아주 높은 사람은 실수하지 하는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소프트하거나 좀 잔잔하게 가는 것이 이제 좋겠고 지지가 지금 이제 좀 높지 않아서 많이 추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적 관점으로 본다면 좀 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떤 전체 아직 선거 기간은 아니 대선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캠페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유니온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정지하고 일본의 전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일본의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에도 그 말밖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도 우리는 이번 주에 많은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들, 오랫동안 고글을 써서 상처가 나버린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간호사들, 본인들의 생업도 사선에 있건만 힘든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는 상인들, 밤새 일하는 질병관리본부 사람들, 환자들을 쉼없이 이송하느라 앉아있을 시간도 없는 소방관들, 병원에서 묵묵히 의료 폐기물 수거와 같은 위험한 뒤처리를 하고 계신 분들까지 그분들을 위해 골라봤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Hero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